나 1년에 한 대여섯 번 오는 것 같은데 여기. 내가 지금 45번째 차였거든 아우디가. 몇 번을 얻겠어 여기를. 45번 주면은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1,000원이죠. 자, 오늘 제가 어떤 차를 사러 왔는지 궁금하시죠? 여기가 어디냐면 하남시 차량 등록사 없어요. 들어가셔서 어떤 차를 이전하는지 추후에 보여드릴게요. 추후에. 짜자잔! 할 줄 알았지? 자, 들어갑시다. 자, 이제 모든 이전이 완료됐어요. 개인정보 안 보이지? 누구 찰까?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요 뒤에 있는 차량 BMW 239 모델이에요. 무려 96년식 모델이고 저희 매장에서 수리하신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7년 이상 되시다가 새 차를 뽑으셔가지고 차를 폐차시킨다고 하셨는데 우리 막내 직원이 그걸 인수해서 이것저것 수리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차량은 이제 좀 떠나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막내 직원한테 선물로 차를 한 대 사줬어요. 와우. 자, 어떤 차인지 궁금하시죠? 2011년식 BMW 528i 모델이에요. 마지막으로 나온 실키 6 엔진, 직렬 6기통 3000cc 엔진이 올라간 528i고 마침 제 주변 지인 정비업소에 엔진이 고장났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차주분이 더 이상 수리를 진행을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요걸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우리 지금 막내 직원이 누구냐 하면 얼마 전에 올라갔던 영상 포르쉐 작업했던 우리 이영담 주임이에요. 저희 매장에서 지금 한 1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 오래된 차를 타면서 차가 한번 고장나면 또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쓰러웠거든요. 근데 차가 마침 나와서 제가 이 차를 선물로 사주면서 이 차 수리까지 제가 진행을 해서 선물로 주려고 해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엔진이 고장나 있는 상태고 시동은 걸려요. 시동은 걸리는데 이상한 소음이 나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일단 구입은 했어요.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밤바가 너무 개조한 거라 약간 좀 가볍기는 해. 밤바가 배기 튜닝이 되어 있어서 엔진 소리가 굉장히 커요. 차 관리를 되게 잘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이런 버튼류도 다 손을 봤었고 이런 핸들 상태나 실내 상태가 굉장히 양호해요. 저런 스위치 상태까지.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배기는 가변으로 구조 변경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엔진 이상한 소리가 나요. 뭔가 갈리는 듯한 소음이 나는데. 일단 시동 먼저 끕시다. 지금 현재 12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엔진 내부에서 뭔가 막 갈리는 듯한 소음이 나는데 엔진이 전체적인 고장이 맞는지 아니면 부분적인 수리로 수리가 될지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현재 눈에 딱 띄는 게 저는 이 보조탱크네요. 이 보조탱크가 오리지널 파츠인 것 같고 이 보조탱크의 플라스틱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걸로 봐서 요거는 제가 신품으로 교환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차량의 메인터너스를 할 품목들은 일단 벨트류 그리고 뭐 발전기 스타터 모터 그런 것들이 이제 불시에 고장 날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엔진 소음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런 작업들을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소음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스캐너를 먼저 한번 찍어 보고 진단기상에 어떤 코드가 있는지 먼저 본 다음에 한번 제가 분해를 해 볼게요. 저희
전화 제일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엔진 경고등이 점등돼 있는데 수리비가 얼마예요? 그런 질문 진짜 많거든요. 사실 엔진 경고등은 너무 많은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진단기를 꽂아도 바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폴트 사진만 보내주면 견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진짜 많아요. 근데 불가능해요.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코드랑 맞는 기계적인 장치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질문들의 전화는 참가해 주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매장에 실제로 그 전화를 받느라고 다른 업무를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은 진단기 먼저 꽂아서, 근데 내가 직접 수리해 주면 상담이가 싫어하지 않을까? 지가 수리하는 게 더 잘할 것 같은데. 지금 되게 바빠가지고 노는 인력이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서 제가 해야죠. 엔진 고장 코드가 두 개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딱 이슈가 될 만한 거는 120만 하우스의 코드가 존재해요. 그러면 약간 짐작이 가는 게 있어서 일단은 로컨 카바를 벗겨볼게요. 벗겨보고 안 되면 뭐 엔진을 내려서 뭐 엔진을 바꾸든 뭘 하든 뭐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커버 한번 벗겨서 엔진 상부 쪽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소리는 상부에서 나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한번 열어보자고요. 일단 안타까운 게 제가 연장통이 없어요. 손과장 거를 시운전 나간 사이에 몰래 훔쳐가지고 지금 작업을 시운전 돌아오기 전에 끝내야 돼요. 가능할까? 신속하게 해봅시다. 플러그, 이 코일이 들어갈 때 이 엔진 열이 점화 코일에 전달이 안 되게 이 과열 방지하기 위해서, 없으면 코일이 빨리 손상을 입지 열에 의해서. 근데 얘가 이제 나중에는 이 카바를 벗길 때 길다라니까 되게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거를 해야 카바가 좀 쉽게 벗겨지는데, 이게 이렇게 물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대고 빠져야지 여기가 껴 있으니까. 오케이, 다 뺐어. 여섯 개니까. 자, 제가 일단 의심이 가는 게, 아이고. 원인이 나왔어요. 원인이 나왔어. 여기에 보면 여기 볼트 풀어져 있어. 지금 볼트가 다, 대가리가 빠져서 바노스가 다 풀어져서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니까 바노스 유압이 여기서 다 새고, 유압이 새니까 바노스 컨트롤이 안 되고 이 볼트가 막 이 헤드를 갉아먹는단 말이야. 갉아먹으니까 쇠가루가 발생이 된 거지. 쇳가루가 발생이 돼서 엔진이 고장 났다 라고 판단을 한 건데, 쇳가루는 나온 건 맞는데, 이 쇳가루가 이 바노스 이 볼트가 뒤를 막 갈궈가지고 알루미늄을 막 긁어버린 거야. 긁어버렸으니까 당연히 그 긁은 가루들이 쇳가루고, 쇳가루들이 바닥에 고여 있는 거고 오일 사이에도 있는 거고, 지금은 여기 밀봉이 돼서 오일이 안에 들어가야지 이 바노스가 진지각이 되는데, 당연히 이 상태면 진지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소리는 여기서 난 게 맞네. 이게 형담이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데. 형담아! 뭐가 이상한지 보여? 아, 볼트 빠졌구나. 이거 얼른 부품 주문해서 오늘 안에 운행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하던 일 해. 전부 6개의 플러그가 이 애자 부분이 다 누렇게 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되고, 이게 플러그 자체의 수명은 다 된 건 아니지만 요기가 열화가 되면 전기가 안 통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전기가 중간에서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교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차는 제가 수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비용은 제가 내는 거라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바너스를 풀어야죠. 바너스. 자, 이제 바너스. 바너스 타겟도 교환을 할 거예요. 이제 우리 이주임이 처음에 왔을 때 쉐보레 트랙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차를 끌고 다녔었는데 그 차를 갑자기 팔더라고요. 왜 파나 했더니 어머니 차를 사드려야 된다고, 사드리려면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본인 차를 팔고 자기 차를 되게 싼 차로 바꾸더라고요. 어머니 차 새 차한테 뽑아드리고. 아, 너무 예쁜 거야 처음에 봤을 때 그런 모습이. 그 싼 차를 산 것도 아반떼를 중고로 한 대 사왔었는데 그것도 또 이제 동생을 주고 239를 끌고 다닌 거 보니까 차를 한 대 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너무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그래서 너무 예뻐서 차를 제가 사주게 된 거고 뭐 앞으로 일 더 열심히 하겠죠. 지금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냥 지금만큼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요 볼트는 네 개가 다 없어졌고 하나는 제가 요 바깥쪽 밑으로 떨어졌는데 자, 이 안에 이렇게 된 건데 유압이 일로 들어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가 타이밍을 조금 더 빠른 타이밍 그리고 느린 타이밍으로 제어하는 장치인데 이 바너스 볼트가 이렇게 되게 잘 부러져요. 이게 흔한 고장 중에 하나죠. 이 NOE 엔진에서 이 바너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쪽은 얘도 그러네. 원래 그렇게 헐것도 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얘도 뭐야 이거. 야 이거 부러졌네 이거. 이미 맛이 간 거야 이거. 이거 와 이거 그냥 썼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봐, 살짝만 돌리니까 그냥 부러져 버리잖아 이거. 조금만 꽉 조이려고 그냥 돌아가. 부러졌어. 마그네슘 볼트인데 여기에 이 혹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약해진 거지. 흡기도 지금 이거 확인 안 했으면, 물론 이거 그냥 다 바꾸려고 마음 먹었지만 안 바꾸고 조립하면 좀 이따가 흡기 바너스 또 뜨겠지. 흡기도 볼트 다 망가졌어. 아 그래요? 다 부러졌네? 내가 살짝만 조이니까 그냥 똑 부러져. 이 마그네슘 볼트가 워낙에 내구성이 약한데 쇠볼트를 껴야지 이거를. 이거 핏이 맞는 쇠볼트로 껴가지고 조립하면 멀쩡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쟤 욕해. 욕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소리가 났던 거는 어디서 났냐면 저기서 유압이 샜던 것도 있지만 이 볼트가 풀리면서 여기를 긁었어요. 여기도 긁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볼트가 계속 긁어버리니까 부러진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볼트가 처음에는 최초의 볼트가 풀리고 풀리면 앞으로 나오고 나온 게 얘를 긁으면서 딱 때리면서 부러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러진 쪼가리가 세 개가 머리가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데 사실상 이제 엔진이 체인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간 찝찝한 부분이에요. 그게 막 밑에서 굴러다닌다는 게. 일단 요거 시동 걸고 문제 없는 거 확인한 다음에 오일팬 탈거해서 볼트를 찾아낼 거예요. 어차피 다 주려고 지금 이거 제가 매입해서 수리해 주는 거라 줄려면 홀딱 벗고 줘라. 제 신조거든요. 안 줄려면 말고 줄려면 다 줘라. 자, 부품 올 때까지 잠깐 휴식. 아이고 힘들다. 야 씨, 오랜만에 일하니까 힘드네. 보람이 있는데.
생각이 짠하네요. 짠해? 네. 정이 많이 갔어. 정이 많이 갔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 네. 돈이 많이 들어가. 대신에 이게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 보기도 미련이 되네요. 이거 오늘 타고 갈 수 있게 해줄게. 지금 부품이 도착을 했어요. 확인을 해봐야 부품을 주문하기 때문에 확인 후 제가 부품을 주문을 했고, 오늘 제 친구 차를 타고 가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흑백이 바너스. 요 바너스는 뭐 애프터마켓 제품이 시중에 되게 많아요. 저는 사실 이 바너스는 애프터를 선호하지 않는 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저는 정품만 사용하고 있어요. 요 제품은 우리 직원 차인데 또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물론 손님 차도 마찬가지겠죠. 저 바너스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애프터를 안 써요. 뭐 불량은 없다고 하는데 다들 제가 약간 못 믿겠어요. 이거 타겟 혹시나 찌그러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 F10 모델 같은 경우 개선품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 타겟이, 개선품 타겟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교환할 때 신품으로. 그리고 로코한 카바도 저게 신품 교환한 지가 한 2년 정도 된 거긴 한데 그냥 아예 찝찝해서 아예 커버도 어셈블리로 통째로 교환하려고요. 가스켓 교환 안 하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줄려면 홀딱 벗고 줘라. 문제 없이 작동이 되길 바라면서. 씨. 클럽폰 있다. 끼우다 보니까 크키에다가 AUS를 넣고 있네.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 쪽팔리고. 6개 점화 플러그 신품. 얘를 이제 고착 방지. 보통 이제 점화 플러그 조일 때 토크 많이 물어보시는데, 점화 플러그를 조일 때, 그러니까 신품 기준이에요, 신품. 쓰던 거 말고.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조여서 더 안 조여질 때 90도. 매뉴얼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토크렌치가 없어도 점화 플러그 조일 때는 90도만 기억하면 된다. 로컬한 커버. 이 커버가 한 60만원 거의 다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면이 뒤틀려요. 그래서 오래되면 신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문제 안 생기려면. 요 커버는 진짜 애프터 제품 많거든요. 요거 중국산 제품들이 제일 많은데 요거만큼은 제가 절대 애프터 제품을 안 쓰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애프터를 써달라고 해도 no. 잘 안 쓰고요. 안 해요, 작업을. 정품 아니면. 한번 더 확인하고. 정품은 빵. 던져도 꽂힌다. 이런 것들은 정품과 애프터 제품의 차이가 작업자 입장에서 극명하게 나는 게 느껴져요. 고무 가스켓이기 때문에 혹시나 장착면에서 자리가 이탈되지 않았나. 지금 내가 끼우면서 움찔움찔 거리니까 원래 그 홈에서 이탈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물론 이제 제가 왜 맨손으로 있냐면 뒤에 이제 가스켓 자리에다 손을 한번 넣어보고 가스켓이 정확하게 핏이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맨손으로 있는 건데, 그래도 한 번 더 거울로 확인해주면 조금 더 안전하겠죠. 괜찮겠지? 좀 걸어봅시다. 깍! 깍! 엔진 런도 깔끔하고. 새 바누스를 해놔도 또 부러질 수 있겠네요. 저게 완전 개선품이에요, 저게. 지금 교환하는 부품이 완전 개선품이고, 처음에 바너스가 되게 문제가 많았고, 두 번째 것도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생겼고,
지금 끼는 바너스가 완전히 개선품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지금 뺐던 바너스랑 지금 저희 교환한 바너스랑 모양이 다르잖아요. 약간 그게 개선품이에요. 개선품이래도 뭐 그렇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다음 버전의 엔진은 저런 형태의 바너스가 들어가지 않아요. 약간 변경이 됐고 여기까지가 마지막 저 6기통 엔진의 바너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델이 변경이 됐어요. 저 문제가 좀 많았어요. 저 바너스가 특히 이 NOA 엔진의 바너스가 지금처럼 볼트 풀림 문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되게 일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바너스가 아예 애프터 제품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잘 망가진다는 얘기거든. 이게 저장코드 이제 삭제하고 전혀 없고 엔진 자체의 소리랑 엔진 필링 전부 멀쩡해요. 우리 이주임이 담주임이 주행을 해서 퇴근할 수 있게 해주고 오늘 차가 갔잖아요. 차가 가서 퇴근한 차가 없어요. 그래서 주행할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 메인터너스들 이제 12만 됐으면 해줘야 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주인 바뀌었으니까 한번 싹 해주고 운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끝내서 형단이 불러야지. 마음에 들어? 네. 방금 차 갔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담주임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워셰액을 그 화장품 만드는 알콜로 만든데 근데 냄새가 안 나. 이게 되게 비싸. 이거 통당 2만원이야 아우 배 아파.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어야지. 자 한번 네가 끌어봐. 같이 한번 시운전 가보자. 이거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피카몰에서 구입하면 돼요. 가속하는 건 부드러워? 왜? 삼부랑 비교했을 때 축도 먹힐 것 같아요. 우리 양카스러움을 한번. 이 차 소리야? 조용히 타자. 일단은 퇴근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성공했다. 하루 만에 돈으로 때운 거야. 돈이 부족해서 몸빵도 같이 한 거야. 와, 내 차 진짜 조용하다. 야. 아, 좋다. 아이고, 보람이 있네. 보람이 있네. 열심히 일하고. 모플러 딱 열고, 뿌앙! 한번 해봐야지. 앞에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남 직원, 막내 직원. 자, 이거 차를 매입해줬어요. 가서 수리해야 돼. 갑시다, 수리하러. 빨리, 빨리 가자. 빨리 타야지. 오늘 내가 할게, 내가. 야, 하다가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냐, 근데? 쓰러진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어서 하겠다.